안녕하세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오브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뭘 만들 것이냐? 일단은 지점도로 케이크 모양 오브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다이소에서 지점도를 10개나 사왔습니다. 꽤 많이 사왔어요. 부족하면 하나씩 채웠는데, 일단은 3개로 케이크 만들기 도전. 제일 어려운 것부터 만들고 싶어요. 일단 바닥부터 모양, 틀 모양까지만 먼저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도전, 쉬폰 케이크. 도전! 아시겠지만, 지점도 동글게 만드는 게 힘들어. 손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죠? 떼어낼 수 있게 바닥을 한번 떼어내고 닫아야지 나중에 잘 떨어져요. 올려줘서 기존도 진짜 딱딱하기 때문에 사이가 이렇게 막 떨어지거든요. 자세히 잘 안 붙이면 꽤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물 많이 붙여도. 그래서 일단은 바닥 모양을 좀 잡아주느라 손가락으로 삐져나온 부분도 예쁘게 잡아서 그 모양을 둥글게 잡아줘요. 근데 확실히 둥글게 만드는 게 제일 힘들고 귀찮은 작업이에요. 손으로 살짝 꾹꾹 눌러서 크기를 보면 되고, 생각보다는 여기가 약간 두께가 비슷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두께가 두껍고, 여기는 또 얇아가지고, 이렇게 지점토를 이쪽으로 밀어가지고, 사이사이 부족한 부분을 맺어주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많은 부분에서 떼어내서, 천천히 밀어가지고,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위에도 데코의 몸통을 만들어줘야겠죠? 하나의 끝. 그럼 두 번째 몸통입니다. 바닥이 좀 얇아가지고 두껍게 만들고 싶어서 한 번씩 쳐줄게요. 동글동글동글게 만들어보겠습니다. 물이 엄청 딱딱해서 점토가 힘들어. 됐다. 좀 케이크 식다 같죠? 이제 또 위를 눌러볼 거예요. 위에 붙여서 동글게 만들고 찢어지려고 그랬어요. 얇은거 두꺼운 곳이 또 있거든요. 잘 맞춰가면서 여기까지도 쌓아줄게요. 이렇게 남았대요. 승부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건 케이크 같지 않아요? 이거 주무르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렸어. 신청이가 하는 것도 힘든데 이게 네모져가지고 부족한 부분 채우고 하다 보니까 둥글게 만드는 작업이 꽤 어렵더라고요. 좀 갈라지고 머리카락 붙고 그래서 힘들긴 했는데 안 좋은 좀 그래도 그나마 케이크처럼 됐어요. 뭔가 힘들었는데 이 상태로 좀 한 번에 만들기에는 딱딱함이 부족해서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지탱을 할 수 있을 만큼 좀 딱딱해지면 다시 쌓아서 모양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둥글게 표현해서 만들고 입체적으로 조금 모아놓고 이 상태로 붙인 다음에 위에 한 번 더 쌓아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1단계로는 이번 단계로 완성. 꽤 괜찮죠?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지점도가 꽤 많이 들어갔어. 크게 생각보다 크게 해가지고 한 4개 들어갔습니다. 손 엉망됐죠? 라꾸마다 좀 쉬다가 굳은 상태로 다음에도 작업을 하겠습니다. 조금 딱딱하게 굳었어요. 이 상태 하루 지났거든요. 다시 작업을 시작해볼까요? 요즘 점토가 얼마 안 남았지만 밑두꺼운 부분을 만들어낼 거예요. 새로운 시점도 바닥이 좀 들어갔고, 뚜껑을 만들어볼게요. 물 부어가면서 안에 담아있는 물로 닦아서 점도 한 개 정도 손 다 버려보시고 조금씩 닦아서 테두리를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생크림처럼 붙이는 케이크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무통무통하지만 나름 괜찮다고 생각해요. 동글동글게 넓혀가면서 모양을 잡아줍시다. 이 상태로 또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물이 가득했고 머리카락 붙은 거는 세워져서 버리고 전 손을 좀 씻고 얘 물도 좀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안에 갇혀가지고 그래도 모양이 예쁘게 나왔어. 괜찮아. 나름 우리 물 좀 해도 예쁜 거라 생각해요.
요양은 지금 잡아도 되는데, 지금 잡기보다는 추가해주는 게더 예쁠 것 같아서. 저기 여기 경계선이 뚜렷해서 요양이 안 예쁜 건데, 울퉁불퉁한 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경계선에 차를 지듯이 이렇게 문질러서 좀 없애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모양이 많이 매끄러워지면서도 망가질 수가 있어. 전에 있던 모양이. 그래서 저는 추천을 별로 안 해드려요. 최대한 둥글게 만들어서 모양 잡아주고 안쪽에 부러지지 않게 잘해서 진짜 지능만 지금 촬영만 찍는 느낌? 그래서 모양을 완성시켰고요. 어느 정도 사기를 고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게 되네. 손 씻고 와가지고 물 버리고 말릴게요. 모양이 좀 넓어, 이 안에 뭘 집어넣었구나 넓어졌는데, 변에 안에 별로 안 집어넣고 싶으면 좁게 하셔도 돼요. 저는 뭔가를 집어넣을 목적으로 만든 거라 좀 넓게 만들었었구먼. 여기까지 좁게 하실 분들은 좁게 하셔도 됩니다. 일단 대충 완성. 등대로 말리자. 파란색으로 하고 그랬나? 파랑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색깔이 약간 당성하지만 지금. 빈티지 케이크 같이 약간 느낌 만들고 싶어서, 그라데이션 만들고 싶어가지고, 군데군데 진한 색감도 칠하고, 좀 음영을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예쁜지 안 예쁜지를 모르겠어요. 이 테두리에 크림 부분을 사적으로 덮어가지고, 그러니까 지점도 덮은 다음에 좀 흘러내리는 것처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덮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또 번거로운 작업을 귀찮아서 안 했어요, 사실. 이 붓은 빨아야 돼요, 물이 하도 많아가지고. 일단 이만큼 칠해준 뒤 마르고 나서 경과를 또 지켜봅시다. 그러니까 진초록이랑 빨강이랑 섞은 검정이라는데 다행히 검정이 있네. 검정은 조금 섞으면 음영이지지 않을까? 라는 나의 쓸데없는 아이디어. 도전 한번 해볼까? 그냥 어제 다음 뒀으니까. 뭐야? 검정으로 칠한 게 실수가 돼버린 것 같은데? 흰색이 케이크랑 잘 어울려서 흙잘 어울리고 이쁜 것 같은데. 근데 안쪽이 흰색이라 괜찮네요. 그리고 한번 칠하고 나중에 흰색 더 떼서 칠을 해야겠다. 일단 물감이 좀 아깝거든요. 이렇게 쓱 버리기에는 물감이 아까워서 일단 한 바퀴 뚱삥 돌려서 다 바른 다음에 마르면 흰색으로 한번 덮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럼 더 이쁘지 않을까? 일단 돌려가면서 다 칠해줘. 테두리 조금 발라주고 바깥에 초코케이크처럼 쭉 발랐는데 생각보다 예쁜데요? 흰색만 바르는 것보다, 난 내 생각보단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화자찬? 명암도 좀 있고, 나름 괜찮지 않나? 내 안에가 너무 흰색이라 별로 안 예쁜가? 안에도 좀, 돌고 돈데. 안에도 좀 칠해줄까요? 원래 생크림처럼 돌고 뒀어. 이 생크림처럼 돌고 돈 형태를 겉에 발라줄까? 이런 식으로. 키크림처럼? 어차피 여기 색깔도 검은색으로 발라야 되니까. 이 군데군데 남은 흰색 부분들도 조금씩 칠해서 생크림처럼 표발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흰색해서. 생크림 느낌은 안 나고 그냥 흰색 좀 섞은 느낌? 검은색에다가? 근데 나름 뭐 녹창적? 추상적?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나름 괜찮지 않나? 약간 예술작품 느낌 나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 건데 완성작이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원래 이런 거는 완성됐을 때 예뻐야 진짜 예쁜 거잖아요? 만드는 과정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구름 같은 느낌? 너무 흰색이 많아도 별로니까. 점점점점. 겉에는 좀 진한 색깔이 나더도 괜찮을 것 같고. 안쪽이랑 겉에 바깥 부분은 흰색처럼? 이렇게 해서. 테두리 부분은 흰색으로 좀 두를까요? 근데 이건 점토로도 사실 이게 그 물감으로 두르는 게 아니고 점토로 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조금 신기하게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물감 재질이면 물감 느낌이 날 텐데 얘는 도자기 점토 재질이라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몰라요. 자화자찬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예쁘게 나올 것 같다. 로봇에 그딴 거 그냥 직접 만드는데 나는 무모한 생각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예쁘다 생각보다. 그리고 안쪽도 그냥 완전 까만색? 까만색보다는 좀 이렇게 회색 느낌 나게 칠해도
예쁠 것 같거든요. 굳이 검정을 다 칠하지 않는다 해도 약간 파란색 섞기로 남아있는 물감 다 섞여도 예쁘게 나올 것 같거든요. 흰색에 섞여도. 그래서 그냥 남는 물감 좀 칠해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부자연스럽게 시커먼 색깔인 것보다는 이렇게 안쪽도 그냥 밖에 검은색인 것보다 좀 더 연하게 그냥 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펴발 해줍시다. 안쪽에는 거의 굳었어. 그래도 밖에 바깥만 조금 안 굳었지. 손에 이렇게 묻은 거 더럽고 힘든 거. 그리고 아까 머리카락 같은 부분도 있어가지고 짜증났는데 다행히 물감이 덮은 건지 더럽게 아니면은 떨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남는 흰색 부분도 이렇게 패드처럼 칠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다른 예쁘지 않나요? 제 기준으로는 아주 예뻐요. 내 기준. 와. 흰색도 골고루 섞어주죠. 예쁜 것 같아. 구름 같아. 구름 케이크라고. 거짓말 뻥칠까? 사실 원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었는데 좀 예쁘게 만들려했거든요. 근데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잡혔는데 모양을. 왜냐면은 원래는 주름 같은 거를 직접 잡아서 해야 되는데 힘들더라고. 단단해서 그 정도가. 근데 다행히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겼어. 예뻐요. 와, 원이 아닌 그라데이션이 되어버렸다. 마르면 한 번 더 칠하면 되니까 지금은 마르기 전에 그냥 회색처럼 약간 칠해줄게. 이러면 되겠죠? 이 정도면 되겠죠? 친구들? 됐다! 제일 말렸는데 신기한 게 아직도 좀 축축해. 물이 덜 말랐나 본데요? 이렇게 밖에 시발이 아니고 아이고 친데 발음이 이상해가지고 아이 시발로 들었으면 이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도 시간이 돼서 굳으니까 너무 예쁜데 생각보다. 근데 이거는 초코 색깔이 아니잖아. 뒤늦게 생각이 난 거예요. 다크초코를 이 색깔은 아닌 것 같은데 검정으로 칠해버려가지고. 근데 파랑이랑 찰떡이랑 진한 갈색하고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초코색이랑. 그래서 그냥 이 색깔로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먹물로 하려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먹물 마카롱 쿠키 보니까 엄청 시커멓더라고. 이 색깔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조형물을 더 만들 건데 어떤 걸 만들까 보여드리기 전까지는 비밀입니다. 하나 더 꺼냈어요. 지점도 몇 개 남았는데 두 개 정도 남았나? 세 개 남았나? 꽤 있어요. 그래도 제 기억으로 두 개 정도 남았는데 안 찍는 거는 지금 더러우니 하여튼 조형물 또 만들어서 여기 위에 붙일 겁니다. 힘들다. 만들어 볼까요? 벌써부터 했는데 만드는데 저는 카메라 토끼 다음에 구름인데 딴 거 옷에 붙일 만한 게 딱히 없어. 그냥 이렇게 만들고 허전하지만 놔두려고요. 이제 색깔도 칠하고 말리고 해야 되고 얘는 한 좀 이거 만들고 남은 지점도라 다른 케이크 만들고 밑판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갈라져 있잖아요. 물기도 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틈새를 메꿔주고 원형판을 조금 골고루 점토가 조금 한쪽에만 올려있지 않게 이런 식으로 모아서 만들어줘야지. 이것도 좀 귀찮은 작업인데 평평하게 만들려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약간 구름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 얘는. 근데 이미 이게 구름 느낌이라 평범한 케이크도 만들고 싶어 갖고 남은 지점도 이거 착각 다른 지점도 남은 게 별로 없어서 모자랄 것 같은데 그래도 밑판은 한번 미리 만들어주려고. 나중에 또 딴 거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꼼꼼하게 진짜 케이크 반죽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을 잡아줍니다. 동글동글게 꼼꼼하게 이렇게 손시손도 솔직히 생겼어. 그리고 안 떨어지게 모양을 잘 뭉쳐서 이렇게 펴주고 뭉치고 펴주고 반복을 하고요. 동글게 예쁘게 모양도 잘 나온 것 같아요. 크기가 좀 작아가지고 얘는 좀 크게 만들었거든요. 위에가 덮어줘서 안 커 보여서 그렇지 사실 얘는 바닥이 좀 커요. 뭔가 좀 커 보인가? 좀 둥글게 대충 만들었는데 귀찮아서 여기서 그만하고 싶지만 안 돼. 모양은 제대로 잡아줘야지. 됐다. 꼼꼼히 잡아줬고요. 이랑 대고 원형을 잡아서 말려주면 끝입니다.
됐어. 얘는 말리면 되고 손 잡고 손을 닦아내고 야 물기도 닦아내면 돼. 수건으로 썼어. 물기도 좀 닦아내고 그리고 얘는 제가 따로 떼었어요. 이런 식으로 바닥을 좀 분리했거든요. 여기는 물감을 발랐던 팔레트에 있던 거 떼어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완성이 대략 됐으니까 이제는 안 칠했고 말르면 색깔 칠해야 돼. 말리기 전에 그냥 칠할까? 색깔 먼저 칠하고 말리고 와야겠어. 얘는 따로 또 머리카락이야. 얼마 전에 머리카락 10단계도 나왔어. 차? 뭐지? 사이즈 받은 거 생각난다 갑자기. 많이 썼는데 짠! 깨끗해. 어 졸려. 색깔만 칠하고 자야지. 빨강, 초록, 하얀색. 보시면 알겠지만 빨강은 토끼눈, 초록은 귀, 흰색은 토끼 몸통, 그리고 구름. 구름은 하늘색도 여기보다 하늘색 하면 이상하니까 흰색으로 칠해줄 거예요. 물감을 짜보시면 짝짝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잘 그려줬고 약간 빨간색이랑 초록색 물감이 버리기 아까워서 천박이로 꾸며봤어요. 케이크 느낌은 안 나지만 오브제 느낌은 나죠? 빨간색은 좀 아까워서 안에 하트를 그렸고 나머지 초록은 점점점해서 안에 나뭇잎처럼 꾸며줬어요. 토끼랑 잘 어울리죠? 흰색도 칠해줬는데 마음에 들어요. 여기 턱 부분이 조금 그렇지만 눈빛으로 그래도 옆에서 보면 좀 귀엽다는 거. 초록색 덜 칠해진 건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나중에 바르고 나서 바르면 되긴 한데 귀찮아. 이거 물 묻혀줬어요. 얘를 묻히면 되고 이 부분만 좀 앞으로 옮겨주자. 됐어. 대충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말리고 초록색 귀 뒤에 마르면 칠하고 그 다음에 바니쉬 발라주면 끝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케이크 모양이 예쁘게 완성이 된 것 같다. 이건 말리고 나면 끝인데 얘는 바니쉬 통이지만 바니쉬를 꺼내놓고 물로다가 손을 좀 꺼내놓고 손을 닦았어요. 손 깨끗하죠? 끝. 아까 지점도 때문에 좀 더러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돼서 좋네요. 테이핑이 났더니 뭔가 양념이 있구나. 오히려 이상한 얼룩이 묻어도 괜찮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뭐가 묻었어. 빨간 물감인가? 그래도 테이핑이 났더니 좀 닦여서 좋네요. 어쨌든 일단 1단계는 완성. 뭔가 색깔이 탁해서 안 예쁜데 바니쉬를 바를 시간 발라야죠. 만우동 시작이다. 구름이 예쁘게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케이크가 조금 한쪽은 길고 크고 한쪽은 짧고 이래서 원래 만들기 전에 이거를 잘라냈어야 됐는데 생각보다 나쁘게 나오지 않아요. 얼굴이 좀 찌그러져 돌게. 허접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번 발라서 광택을 내봅시다. 파이팅! 또 바르고 겉에도 좀 발라주는데 그래서 반짝반짝하죠. 무광을 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얘가 좀 떨어져 나가려고. 그쵸? 고정이 안 됐어. 일단은 좀 고정이 안 된 겸에 분해해서 분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얼굴이 좀 빨갛고 또 떨어졌어. 이렇게 얼룩이 남아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러면 분리된 부분부터 발라줘서 한 바퀴를 쭉 돌려줍니다. 부분만 다행히 잘 붙어요. 반짝반짝 하죠 벌써. 꼼꼼히 발라줘야 되는데 귀찮아. 이런 상태로 안쪽도 발라주고 접착제로 토끼를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뭔가 색깔이 탁해서 밝은 색깔만 될걸 그랬나 후회감도 좀 드는데 완성되면 말르면 더 나쁘지 않겠지? 아직 바른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 같고 위에 귀도 발라주고 토끼도 발라주죠. 구름만 발라가지고 끼도 발라주고 부자재로 바르는 겸에 꼬리는 잘 붙어있다고 해서 계속 톡톡톡 해서 귀도 발라줍시다. 근데 귀쪽도 반짝반짝하게 발라주고 머리 생각보다는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태로 붓을 씻고 만립시다. 마른 다음에 붙여야겠다. 얘도 귀여워. 귀는 이런 분이지 않게 안쪽에 집어넣고 붙일게요. 아,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귀 부분
말린 다음에 붙여야 돼서 요걸 잃어버리지 않게 아직 유연성이 되게 발라버려. 손으로 잡기 좀 그랬는데 내일 잘 만져봤어. 나는 바니쉬 아까워 바르면 다 시커먼 냄새나. 케이크 시트 나면은 전 안쪽이라 잘 안 보일 거예요 아마. 나는 자시합니다. 그냥 일단 아래 좀 발라줘. 어차피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바니쉬 아깝잖아요. 시커멓게 묻었어. 바니쉬가 발랐을 때 까매져. 색깔 입히고 나서 해야 돼. 나중에 더 칠해도 되긴 해요. 민감 하얀 물감으로다가. 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 치가 되고 묻었어. 여기도 안에 넣어도 잃어버리지 않게. 다리에 다 묻었네. 젠장. 얘 발라놓은 것도 나중에 어차피 만들면 티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쁘지 않겠다. 붓도 씻고 제 다리에도 좀 묻은 거 닦고 그러고 와서 말리고 다음에 또 작업을 하겠습니다. 반짝이 보리. 다른 조형물의 반짝이 보리. 예뻐. 확실히 볼리더가 짱. 적당히 뿌려줘요. 톡톡톡톡톡. 아직 좀 덜 말랐는데요. 그냥 뭔가 케이크 느낌 내고 싶은데 반짝이는 그게 문제가 떨어지거든요. 가루가. 그래서 적착대로 한번 붙여줘서 모양을 내줘야 돼. 안쪽까지도 좀 뿌려주세요. 반짝이. 예쁘죠? 벌써부터 케이크 느낌 나려나 이제 좀? 위에 토핑을 좀 바르고 나서 붙일게요. 적착대로다가 기랑 이런 데다 붙였어요. 근데 이게 색깔이 좀 더 칠해줘서 괜찮아. 작업물은 완벽해야 하지만 귀찮아지면 더 커가지고 내 반짝이 같은 경우는 뚜껑을 제대로 안 닫아주면 난리 나거든요. 망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닫아야지. 꼼꼼하게 닫아줍시다. 이렇게 토핑 뿌리라고 이거를 다 버리고 토핑을 올렸어요. 예쁘죠? 반짝반짝하고. 여긴 이걸 안 뿌렸는데 생모래도 들어있고 남은 토핑하고 금가루, 은가루 다 뿌렸어요. 좀 고급스럽게 금 파우더 바를까 하다가 파우더보단 반짝이가 더 예쁠 것 같아서 이 상태로 붙였다가 바니쉬 한 번 더 바르면 딱딱하게 붙을 것 같거든요. 접착제로 붙이긴 했는데 왠지 바니쉬 한 번 더 바르면 더 유광이 더 반짝할 것 같아. 되게 예쁘죠?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나와서 마음에 들어. 진주 같은 것도 박아놓고 얘는 좀 물들면 큰 거 투명한 작은 것들인데 투명한 작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이 상태로 말려고 와가지고 안에도 발랐거든요. 이 상태로 말려고 와서 손도 닦고 마무리해야 돼. 바니쉬 바르고 밑에 색깔 칠하고 바니쉬도 바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예쁘다. 생각보다 예쁘게 나서 되게 마음에 들어. 나름 만족. 시작재에 있는 부분 떼어내느라고 이렇게 긁으면 긁혀요. 이런 식으로 떼어지거든요. 접착제 있는 부분만 떼어내서 점토 있는 부분을 다시 색을 입혀주면 될 것 같아요. 검은색으로. 검은색, 여기도 검은색, 그리고 파란색 섞은 다음에 바니쉬로 발라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마른 상태로 갖고 왔어요. 나름 예쁜데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토끼가 눈탱이만탱이 시뻘개하고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뿌리 부분에 검은색을 보완했어요. 왜냐면 물감 버리는 게 아깝잖아요. 흰색 부분에 여기 덕지덕지 점토 묻은 것도 좀 검은색으로 채웠고요. 여기 초록색에 이어지던 부분도 떨어져, 점착제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검정으로 칠했어요. 다 여기 터조리 부분 다 검정으로 칠하고 군데군데 부분 부분도 검정으로 칠하고 안쪽에 칠 발라서 벗겨진 부분도 검정으로 칠을 했고 테두리 부분도 파랑이 더 많았잖아요. 파랑 부분도 검정으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검정으로 칠한 부분이 꽤 많아요. 이미 굳어있는 부분도 한 번씩 부드럽게 발라주면 반짝반짝해져서 더 예뻐지니까 한 번씩 발라줄 거고요. 여기 떨어져 나가네 보니까 그냥 굳으면 다시 붙여주면 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테두리 쪽은 쭉쭉 발라줍시다. 빨간색이 또 섞였네. 예쁘다. 반짝반짝하니 예쁜 것 같습니다. 부분도 슬슬슬 발라주고 역시 빛이 나야 돼. 물건은 빛이 나야 해.
좀 조작제 조작진을 좀 보고 나고 이런 부분도 꼼꼼히 표발 표발 해줍니다. 이 상태로 말린 다음에 접착제까지 해서 굳히면 완성이 되는데요. 보호제 만드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에 색깔 칠하면 끝인데 밑에는 안 칠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흰색으로 남겨놓을까? 왜냐면 귀찮아. 누가 본다고 밑에를, 그죠? 나중에 제가 쓰다가 밑에도 좀 바를까 하면 한번 발라서 바니쉬 코팅 한번 해주고 마무리하려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브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전 바짝 마르면 또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약간 갈라진 부분이 있어요. 점토 부분. 진짜 이게 좀 마이너스 아이러니? 아쉬운 부분? 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빨아서 약간 검정색 바르다가 남아 드라운 말리고 나서 한번 찍고 밑에 바닥 칠하고 찍은 다음에 영상 올려서 마무리해야 되겠다. 너무 예쁜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요. 선풍 기지 빨리 마르라고 제가 막 생선 생선 풍기지 빨리 좀 말려라. 예쁜데 자꾸 빨리 먹고 싶어. 저렇게 말리고 있어. 간단하게 말려라. 한 30분? 10분? 10분 정도 이러면 마르지 않을까? 무식한 거. 생선 상단계인데 말은 이렇게 생각보다 안 붙여서 드라이 같은 거는 말려 잘 마르던 게 너무 갈라지잖아요. 또 찬바람에 뜨거운 거 같아. 구름이 제일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 나쁘지 않았다. 코브링크는 그리고 파란색도 그냥 좋아서 테두리도 검정으로 칠한 게 예쁜 것 같아. 특정하게 잘했어. 코피는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좋았을 텐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만들 수 없을 텐데 예쁜 콩콩이 이번엔 빨강으로 칠해봅시다. 원래 검정으로 하려다가 뭔가 체리 색깔을 내고 싶어서 바닥이 이미 지금 물감 때문에 얼룩덜룩한데 가릴 수도 있어요. 두껍게 칠하면 만약에 다 안 가려진다?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두텁게 칠해서 바를 수 있어요. 물기 없지만 물감 팔레트 없이 그냥 여기 서로 좀 덜 마른 데다 싸가지고 하고 있는데 색깔이 되게 예뻐요. 생각보다 바닥은 칠하나 안 칠하나 어차피 봐주는 사람도 없고 안 보이겠지만 물감을 너무 많이 짰나 싶을 정도로 확 하고 나와도 어차피 이렇게 바르면 또 펴발라지면서 되게 예쁘게 잘 나온다. 색깔이 마음에 들어.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항상 이렇게 하나 더 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떼주면 돼. 와, 꼼꼼히 칠해주고 말리면 되는데 밑면이라서 아직 덜 말랐어요. 뒤집어 놓으면 마르겠지요? 얘를 한번 발라서 말리고 나서 또 할 거예요. 그냥 일단은 바니쉬를 안 발랐어. 그리고 두 번째 색깔이 너무 연해. 이중으로 바르면 좀 괜찮아. 아, 그래도 덜 말라가지고 일단 마르기 위해서. 되게 많이 발랐는데도 머리카락 취향이 약간 아직 남아서 좀 더 짜야겠어. 물결 따라서. 와, 진짜 발랐다. 약간 블랙 체리? 검은색과 빨강은 잘 어울린다더니 잘 어울린다. 이 상태로 말려서 꼼꼼하게 칠한 부분을 말린 다음에 바니쉬 바르고 마무리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들었다 정말. 나 진짜 펴발 펴발 이 상태로 말리면 됩니다. 그때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마무리. 아, 진짜 힘들다. 오브제는 사세요 여러분. 근데 K오브제 8만원 이상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직접 만들었어. 힘들었다. 너무 힘든 싸움이다. 말리고 나서 물놀이를 끝낼게요. 아, 근데 소리는 좋았을 때 한번 말렸는데 벗겨졌어. 칠이 그래서 벗겨졌어요. 그래서 칠을 다시 바니쉬 다시 바르고 나 물감 다시 발랐거든요. 아, 손에 다 묻고 난리 나서 이거 봐요. 빨간색 물도 나죠. 빠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마르기 전에 귀찮으니까 그냥 빨리 해버리려고 벗겨진 부분까지도 바니쉬로 칠하고 왜 중간중간에 머리카락이 또 묻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제거해주고 다시 좀 발라서 처리를 해주려 합니다.
작업하면서 머리카락 짜증나요. 길어갖고 다 굳어. 예, 단단하게 굳어. 벗겨지지도 않아. 왜 벗겨내다가 또 물감까지 같이 벗겨지면 너무 열받아요. 이런 식으로 벗겨내서 손으로 빼어내고 조심스럽게 됐다. 바닥에도 머리카락 다 제거해주고 해야 돼. 됐어. 바느질 한번 반짝반짝 발라주고요. 여기 틈 사이, 옆에 사이도 발라줍시다. 됐어. 이 상태에서 말려야 되는데 여기 빈 부분에 물감 빈 부분도 있죠? 벗겨도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 다 치워줘야 돼. 빨간 거. 귀찮아. 빨간 물감 가져와. 밑에라 사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더 칠하면 좋지 뭐. 위에 까만색 이런 얼룩덜룩한 것도 있는데 그만 바니쉬가 또 벗겨질까봐 그렇게 걱정했던 이 상태에서 부분도 메꿔줍시다. 까만 부분도 찰떡처럼 착착착착 가려주고 한 번 더 끈적끈적하게 물감을 칠해서 사이사이를 나눠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테두리에도 발라줘서 벗겨진 부분을 발라줍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마르면 또 바니쉬를 발라서 2중 3중으로 발라줘야 돼. 어휴 귀찮아. 조금 말라서 바니쉬를 새로 발라줬습니다. 이렇게 새로. 근데 그러면 다 썩어 바니쉬도. 몇 번을 더 칠하는 거야 대체. 이 상태로 마르면 또 검정색을 바깥에 있는 거 한번 칠하는 마음이 듭니다. 다행히 단단하게 발랐어. 잘 굳었어. 심지어 뒤지고 부러져. 자꾸 얘가 떨어져. 근데 접착제를 붙여서 그런가. 근데 여기 남아있어요. 접착된 부분이 자꾸 이렇게 남아있어. 이대로 붙여줄게. 근데 얘가 떨어진 부분을 칠했는데 티가 별로 안 나서 바니쉬질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또 모르는 게 안 칠한 부분은 덧댄 부분이 있어갖고 칠해주는 게 낫겠죠? 그럼 일단은 토끼를 제대로 붙이고 한 번만 더 발라줄까? 바니쉬. 어차피 반짝반짝 눈이 반짝거리긴 한데 근데 제가 이제 군데군데 여기 까만색 칠한 부분 안 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예쁘지 않아요? 개구생하면서 만드니까 우주로 담았는데 토끼는 괜히 했나 싶기도 하는데 이뻐요. 나름 괜찮아요. 안에 흰색 다 보이는데 나름 매력적이라 놔뒀어요. 그래서 뭐 티도 안 난다고. 귀여워. 밑부분부터 밑부분에 덧칠한 부분이 좀 티가 나서 밑부분부터 많이 반았어요. 얘는 많이 반나가지고 한 바퀴 쭉 돌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쓱쓱쓱 이미 발랐던 부분이 많아서 대충 발라도 되긴 하는데 나름 꼼꼼하게 빠른 듯지 않나? 위로 올려가면서. 아이고 좀 입에 튀긴 것 같아. 바느질 오늘 안 좋아서 튀김 안 좋은데. 잠시만요. 좀 배뜨기요 좀. 됐어요. 바느질이 먹으면 안 되는 물질이니 부채를 너무 화려하게 했더니 빠르게 했더니 입에 튀긴 것 같아. 구름이 진짜 예쁘다. 위에도 이제 토핑 부분을 반짝반짝 꼬리를 칠해줍시다. 접착제가 붙어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칠해야 예뻐요. 옆부분도 그렇고 토끼도 뒷머리도 반드시 발라서 뒷머리 부분을 조금 얼굴 부분도 칠하고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줍시다. 꼬리 부분도 뒤에도 빠짐없이 여기 뒷부분도 한 바퀴 쭉 돌려서 발라줍니다. 안쪽도 꼼꼼하게 발라줍시다. 이러면 물감까지는 이게 좀 덜하고 반짝반짝한 효과도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이렇게 해서 저의 오브제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며칠 걸렸어요. 만드는데 많이 일주일, 이주일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본업이 있어서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업이 있으니까 하다 보니 좀 오래 걸린 거고 집에서 있으신 분들은 하
하루 안에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처럼 실수, 까지는 실수 없으면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케이오봇이 한 8만원 하던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진짜 이쁜데 힘들었어. 그래서 만들었고요. 그 세척하고 말리고 만듭니다. 한 바퀴 돌리고 2시간.